쇼탐 UFC 17번째 팀 대항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청하실 경기는 브루볼 팀의 무료님 그리고 스파키 팀의 스파키님 출전하는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볼님이 지금 승점 6점으로 지금 1위를 굳건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스파키님은 지금 4점으로 중간대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스파키 팀의 스파키님은 다니엘 후크 선수를 선택을 했고요. 그럼 무료님은 패티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둘다 지금 뒤를 돌아보지 않는 타격과 선수죠. 타격과 타입이고 후크 선수가 원래 패더급에서 활동을 하던 선수인데 체중 감량 때문에 힘들었었나요? 지금 라이트급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킥력에서는 패티스가 한수 위죠. 그래서 지금 두 선수의 오버롤 스탯 차이는 무료님이 선택한 패티스가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 스파키님이 조금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료님이 이겨버리게 되면은 1위에 굳건한 1위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팀 전략으로 봤을 때는 그냥 1위는 1위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키 팀이 스파키님이 지는 게 다른 팀들한테는 좀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저도 지금 스파키님보다는 패티스를 좀 응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1위가 됐을 때는 아예 그냥 독보적인 1위가 나오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시드를 주고 나머지 이제 3개 시드를 두고 이제 가축전을 벌이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기보다는 야, 지금 공격을 열심히 하고 있는 후커인데 그렇게 썩 재미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다 가드에 걸리고 있어요. 어퍼를 때리는 찰나에 위빙하고 훅에 맞았는데, 이게 근접전에서 어퍼는 정말 이렇게 양날의 검입니다. 바디를 치는 선수 아니면 더킹을 하는 선수, 더킹 잘안 하니까 근접에서는. 바디를 치는 선수한테는 훅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이 카운터를 이렇게 전진 위빙에 맞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스파키님이 전진 위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게 훅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혹은 수직 공격이라서 위빙에 바로 이제 회피를 당하게 됩니다. 자, 서로 간을 보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긴 다리를 이용해서 킥이 적중을 했습니다. 가드 깰수 있을까요? 네, 가드를 깨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다니엘 후커 선수가 위빙과 그리고 슬립을 이용해서 이제 회피를 하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뻗은 앞손으로 뻗은 훅에 지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패티스가 아마 위빙을 했던 것 같아요. 위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터킹 그 슬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 이제 다운을 한번 뺏었던 후코 선수가 지금 승리를 1라운드를 가져간 것 같고요. 다시 2라운드, 5라운드까지 가는 긴 경기니까. 자, 카트윌킥 들어갔고요. 상단 공격 해봤는데, 킥이 너무 지금 큰 킥을 사용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동작이 큰 킥을 사용을 하면 상대방의 스태미너를 빼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멋진 킥이 나왔죠. 케이지를 밟고 지금 쇼타임 킥을 찾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이게 쇼타임이 지금 뭔가 이렇게 화려한 킥을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이제 저런 킥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쓰러지죠 이게. 플라잉닝을 하려고 했었나요? 쓰러질 만한 펀치가 아닌데 지금 계속 쓰러지고 있어요 쇼타임. 패티스 선수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패티스가 하위에서
그라운드 스킬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코 선수 지금 상위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네요. 이제 무료 선수 충분히 지금 풀가드로 가서 뭐 서브미션 같은 거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굳이 일어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패티스가 하위에서 스킬이 좋습니다. 아, 네, 짤짤이를 해야 되는데. 자, 저거는 스태미너가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막아내기 수월하고요. 이건 어쩌면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지는 못했네요. 패티스 선수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스파키님이 지금 열심히 지금 승기를 잡고 있어요. 지금 다운도 이미 두 번이나 뺏었고, 2라운드도 지금 그라운드에서 눌러두고 있죠. 다행히 탈출을 하는 패티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위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티스가 가지고 있는 공포의 쌍화킥이 있거든요. 빡빡. 지금 이게 드라이브는 아니었나요? 이게 나중에 좀 영상을 좀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드라이빙인지 아니면 그냥 케이지 태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케이지에서 하이 택다운을 했고요. 만약에 드라이빙 태클 같으면 이 경기는 후커 선수가 반칙으로 몰수패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빨라서 지금 제가 헤지 태클 같았기도 보였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태클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톡방에서는 캐치를 했나 볼까요? 특별한 얘기 없죠. 지금 다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채팅창은 조용하고요. 아, 또 지금 카트율 킥이 들어갔습니다. 타이밍 좋게 지금 패티스의 킥이 적중을 하고 있어요. 패티스 킥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 이상하게 무료님의 패티스는 약간 좀 파워가 좀 없어 보입니다. 살짝만 이렇게 턱에 맞아도 KO를 당하고. 아, 뭔가 지금 무료님의 패티스가 좀 허약해 보여요, 좀. 너무 지금 체중 감량이 실패한 패티스 같은데. 다시 힘을 내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라운드만 더 하면 됩니다. 큰 공격을 자제를 조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라운드 후반이거든요. 다행히 지금 스태미너 자체는 아직 쓸만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케이지 택다운으로 보이네요. 케이지 태클로 보입니다. 아까 동작을 봤을 때는 지금 2라운드 때 나왔던 것도 케이지 태클인 것 같아요. 반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패티스가 원거리에서 한 방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상단 가드가 굳건하기 때문에 한 방이 좀 터지기 힘들거든요. 아까 지금 카트 휠 킥은 끝내기는 힘든 파워 약하기 때문에 끝내기는 힘들고요. 지금 카운터성으로 지금 킥이 들어가야지 이제 끝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려님은 데미지가 많이 달아있는 상태예요. 또 지금 세 번째 지금 카트 휠 킥이 들어갔는데, 역시 끝내기는 힘들죠. 다운을 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후코 선수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 한방 싸움이 됩니다. 우리 방송은 2부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